블레디 찍는다고 스킨케어를 안 발랐더니 너무너무 지금 미치겠습니다. 건조해서. 일단은 제가 지금 두 통? 세 통째 쓰고 있는 구달 맑은 어선초 진정 에센스로 이렇게 토너 닥터 해주면서 이렇게 좀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제가 피부가 되게 성인 여드름이라 해야 될까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 23살 때부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피지 분비가 되고 있어서 요즘 좀 피부 좋아지려고 피부과 가서 여드름 압출도 하고 좀 진정 관리도 하고 좀 홈케어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피지 분비 많이 되는 피부는 이렇게 막 세게 빡빡 닦는 것보다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토너를 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면서 좀 흡수시켜주면서 해주려고. 근데 이거 구달 어성초 라인은 진짜 좋아서 제가 지금 겨울부터 쭉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여드름 압출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정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크림을 찾고 있었는데 요즘 그 여드름 압출 받은 이후로 지금 2, 3주?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가나셀 이 뉴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쓰고 나서 실제로 여기 불긋불긋한 거랑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마스크 끼고 나서 생겼던 그 뾰루지가 있거든요. 그거랑 해가지고 좀 흔적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크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크림 이외에 따로 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바른 이후로 제가 생리도 했었는데 여기에 맨날 뾰루지가 엄청 심하게 났었는데 그 뾰루지도 좀 찌그마하게 나고 큰 트러블이 지금까지 난 적이 없어요. 이걸 쓰면서. 이 제품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영상 업로드하고 일주일간 20%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구매 링크 걸어둔 걸로 저처럼 이렇게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뚱뚱뚱. 그리고 제가 원래는 기초 단계를 여러 가지를 썼거든요. 막 앰플, 세럼, 막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 두 개만 해도 충분히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겨울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만 쓰고 있는데 딱히 큰 트러블도 안 나고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 있지도 않아요. 이 고함량의 그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진짜 근데 예전 제 영상보다 피부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쵸?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픽서를 뿌려줄게요. 오늘은 메이크업 포에버 픽서를 뿌려줄 건데 지금 픽서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뭐가 더 효과가 좋나. 근데 분사력은 확실히 소내추럴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반디케이.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가 분사력이 좀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분사력만 조금 더 좋으면 제품력은 진짜 좋은데 좀 아쉬운 제품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켤게요. 잠깐만 켤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음에 선크림. 선크림은 이거 크레이브 비트 더 선 이거 쓰고 있는데 피부에 크게 자극까지도 않고 베탁현상도 없고 부드러워서 제가 옛날에 잘 쓰던 그 에클라드 선크림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요즘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름에는 이런 가벼운 선크림을 써주는 게 조금 피부가 덜 답답한 것 같아요. 뭔가 세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서 얘도 흡수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픽서를 뿌려줄게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자꾸 화장이 묻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픽서를 한 번만 뿌려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화장 단계 중간중간중간에 여러 번 뿌려줘야지 조금 픽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려줍니다. 픽서는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미스트처럼 툭툭 두들기면 안 되고요. 이렇게 겉에 이 화장이 픽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말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이거 어반디케이 스테이 네이키드 리퀴드 파운데이션.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엄청 커버력이 짱짱하진 않아요. 두껍게 올라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얇게 펴발라지면서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가지고 오늘은 피부에 얇게 그냥 파운데이션을 한 번만 올릴 거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좀 넓게 펴발라줍니다. 1차적으로 그냥 손가락 팁으로 얘를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브러쉬 대신 이렇게 해줄게요. 메이크업 브러쉬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브러쉬를 세탁을 못했어요. 퍼프로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얘가 되게 빨리 마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두들겨줄게요. 그리고 지금 손등에 조금 남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퍼프에 먹혀가지고 약간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커버력이 높아져요. 이런 좀 커버력이 덜한 파운데이션도 그 대신 손등에 좀 덜어내고서 얘를 먹여야 커버력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조금 말라가면서 대충 이 정도만 해주고 다시 한번 픽서를 뿌려줄게요. 제가 사실 이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난 컨실러를 해줄 건데 컨실러는 오랜만에 삐아 컨실러를 써줄 거고요. 코스는 1번을 써줄 거예요. 이 커버가 필요한 곳에 살짝만. 좀 다크 쪽은 다시 한번 가려줄게요. 다크가 너무 심하네요, 오늘. 제가 지금 이 방에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게 두 번째인가? 근데 오늘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구도를 찾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진짜 자주 찍어야죠. 이렇게 피부 화장은 다 됐고 다시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파우더는 오늘 생략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파우더를 하니까 피부가 안 그래도 제가 건조한데 더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파우더를 생략을 해주고 픽서는 뿌리고 얼마나 화장이 묻어나는지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 이거 비바이 바닐라 컨투어 도. 하여튼 근데 펜이 다 보인 김에 그냥 다 쓰려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사하면서 뚜껑이 부러졌어요. 화장품 움직이면서. 여기 턱 쪽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쉐딩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좀 턱선이 살아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옛날에는 그때는 헌혈을 하러 가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몸무게가 제가 키가 작기도 하지만 몸무게가 너무 많이 안 나간다고. 그리고 제가 빈혈도 있고 막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헌혈하는 데서 안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헌혈을 20번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몸무게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몸무게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거의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 코 쉐딩도 해줄 건데요. 오늘 화장에 코 쉐딩이 진한 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서 연하게 해줄게요. 진짜 연하게? 한 듯 안 한 듯 그냥 자연스러운 그림자? 이 밝은 걸로? 눈썹은 요즘 이런 제품이나 파우더 제품이나 딱 이렇게 굳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의 그 코낌 때문에 자꾸 눈썹이 지워지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라네즈 이거 투톤 브로우 카라를 다시 꺼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번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고요. 조금 둥글다면 둥글 수 있는 그런 눈썹을 그려줄게요. 조금
귀여우면서 살짝 동그란 그런 눈썹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쉐딩하고 눈썹을 했으니까 다시 픽서를 뿌려줄게요. 오늘 제가 이거 쿠팡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피치피치한 화장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름이 피치 팔레트라 해서 굉장히 피치피치한 팔레트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톤다운 데 있어요. 뭐라 해야 돼? 피치하지 않아요. 그냥 웜톤 팔레트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나마 피치해 보이는 이 색깔로 블러셔를 발라주려고 해요. 먼저 블러셔부터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블러셔가 저는 티가 나는 게 좋은데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눈하고 가깝게 블러셔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스크 여기로 쓰니까 조금 블러셔 한 게 보이더라고요. 좀 동글동글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조금 진한가요? 아니야, 진하게 해도 돼. 왜냐면 마스크 끼면 다 사라질 거니까. 저 술 취한 사람 같은데? 살짝만 이렇게 눌러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픽서를 뿌려줄게요. 픽서 진짜 많이 뿌리죠?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그 묻어남 없는 픽서의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평소 마스크를 안 낀다면은 마지막에 픽서만 해줘도 어느 정도 그 피부 화장의 유지력이 생길 텐데 요즘엔 다들 마스크를 끼니까 저 이제 눈 화장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 좀 제일 밝은 살짝 쉬머한 그런 컬러가 있어서 이걸로 좀 눈 바탕을 깔아줄게요. 넓게 넓게 눈 아래에도 유분기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블러셔로 썼던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눈두덩이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깔아줄게요. 이래야 조금 피치피치해 보일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옛날만큼 화장을 막 눈 화장이나 이런 걸 좀 진하게 안 하는 편이에요. 좀 뭔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 본연에 있는 얼굴을 살리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제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 너무 진하게 하고 다니면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하게 하려 하는데 제 기준 연하게인데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요 컬러 약간 꽃감 컬러 같은 이 컬러로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눈 뒤에만. 조금 더 브라운 컬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 아래 이쪽도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오늘 어딜 쉬는 날이어서 어딜 가려 했는데 딸기랑 지금 저 일하는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에르비 제품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눈 끝에만 이렇게 살짝 꼬리 올라가게 눈 떴을 때 이 정도로 그리고 이거 똑같이 에르비 건데 약간 펄이 들어간 핑크핑크한 라이너거든요. 애교살에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 앞머리랑 다음에 여기 요 피치피치한 펄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 펄은 정말 피치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 피치피치한 거를 톡톡톡톡 발라줄 거예요. 세상 이 팔레트에서 제일 피치피치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뭘 바를지 모르겠어서 이거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이거랑 너무 그런가? 어퓨 주시팡 틴트 이 둘 중에 하나를 바르려 하거든요. 아
이게 더 잘 어울리겠다. 얘를 발라주겠습니다. 이 주시팡. 얘 진짜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쁜데? 색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과일, 포도사탕 맛이 나요. 포도사탕. 이렇게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주고 다 됐다. 그 다음에 픽서를 다시 한 번 더 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속눈썹 연장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따로 안 하고 그 연장 샵에서 준 이 마스카라 솔로 이렇게 쓸어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떨어진 화장품 가루들도 조금 없앨 겸 됐다. 이렇게 하면 화장은 끝이고 제가 고데기를 새로 사봤어요. 원래 보다나 고데기만 썼는데 이거 랩비랑 마이오랑 콜라보한 이런 얇은 고데기거든요. 이걸로 볶음 머리를 해줄 거예요. 아니 고데기를 다 했는데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 그래서 그냥 머리를 묶어주려고 하거든요. 저 사실 머리 잘 못 묶어요. 근데 한번 묶어볼게요. 왜냐면 머리가 망했으니까. 시원하긴 하다. 이렇게 높게 묶으니까. 원래 똥이 풍성해야 예쁜 거잖아요. 그쵸? 이제 좀 머리 정리를 제가 거울을 안 보면서 묶었기 때문에 다시 거울을 보고 좀 정리를 하고 올게요. 짠! 제가 원래 똥머리를 잘 못하는데 좀 어설픈 실력으로 이렇게 똥을 만들어 봤습니다.